D급, D급 마방이 있잖아. 응, 그렇게 앨범스. 그거는 봉인을 해야 될 것 같아. 봉인. 안 떨구게. 응, 고등어 좀 얼린 걸로. 몹 좀 치고 있었어, 전에. 이 냉동 고등어. 이걸 치니까 그래도 아파하긴 해. 워크들도. 60레이드면 난 못 가지. 그리고 앉아있는 분들은 뭐지? 더 줄까 하고 혹시 기다리시나? 파천을 구하는데, 이님? 끝났는데 왜 구하시지? 정산을 같이. 아, 그건 안 되지.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아니, 레이드, 그 뭐 60레이드를 내가 어떻게 가? 30레이드지. 고등어 들고 뭐 어떻게. 고등어로 쳐? 불땐 사실 댄이라도 좀 돼야지 뭐. 댄 하는데 댄 배운 거 하나도 없고 그럼 뭐 어떻게 해. 액션 창의랑 이런 거 춤추나? 댄 하면 뭐 춤 이런 거 있잖아. 춤 이런 거 추고 슬쩍 눈치 보고 넘어가면 춤 가끔 이렇게 쳐주고. 이것도, 예. 뭐라고 말 나오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장난하냐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배운 게 없을 땐 이렇게 하고, 실토하고. 에? 이 고등어가 사라졌네, 고등어가. 아, 이거. 조금 전까지 있던 거. 사라졌어. 뭘로 사냥할? 오징어? 오징어다? 어, 이거 오징어야, 오징어. 고등어를 내가 사용했는데 감사하고 감사하고요. 아, 오징어가 뭐 이렇게 힘이 세겠어? 응? 오징어가 뻔하지. 공격력 79. 이면 괜찮아. 응, 그리고. 대신 명중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마이너스인데? 나 이게 빗방 나고 막 하는 거 아니야? 오징어를 좀 믿어보고요. 워크들도 보면 알겠지, 나? 이거 샤프롱 쓴 거. 힘이 좀 이제 더 세지네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 테고, 워크들도. 날 딱 보면. 무슨 이제 퀘스트까지 다 완료한 유저라는 게 티가 나. 이렇게 옷돌이가. 이런 식으로. 이름 다 하겠어. 뭔가 약해 보이는데? 허약해 보여. 뭐 떨구면 내가 주소 드려야겠어. 이거 당할 것 같아. 당하셨나? 어, 안 당하시고 계시네. 당했을 거야, 지금. 당했지? 당하자. 내가 딱 맞췄어. 떨군 거 있나 한번 보고요. 네. 물약 좀 먹고. 이거 꽤 다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안 당해. 얼터! 자. 얼터. 자, 이 창이 좀 이상한 창 같아. 아이고. 야, 이 창은 믿으면 안 되겠어요. 장인이 손수치 잠깐. 네. 아니, 이분 장인 어른이 이걸 제작하셨나봐. 군작의 게임. 감사하고 장인 어른한테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고요. 이거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치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 진짜 그렇지 벽에 대고 이렇게 벽에 대는 거지. 이렇게 좀 그렇지. 한번 해보고. 괜찮아. 아니,
못하긴 내가 왜 못해, 유성당님. 오이, 괜찮죠? 버틴만 해. 버틴만 한데? 1분 안에 하늘을 본다에 엘바이더를 걸겠다고요? 지금 이걸 못 보셨나봐. 지금 방금 이 장면 보셨죠? 피우지 되는 거. 응? 아니 이게 내가 지금 이게 피우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눕질 않는다고 보셔야 돼 이제. 자, 요렇게 해서 이거 어기도 가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피가 안 달아. 내가 지금 엘바이도 확보다 진짜. 예. 너무 쉬운데요? 피가 안 달죠. 내가 그렇지 벽을 등지질 않았어. 이게 얼마나 지금 막 싫어지네. 막 싫어져 근처에 있던 법들. 이때가 오징어 탐만 했어요. 그죠? 유령을 모르고 오징어만 탓하고 이게 좀 뭔가 좀 공격력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이게 벽을 등지고 지금 잡으니까 이렇게 틀려지네. 혜리님 어서 오시고. 자, 장로 한번 치고 따라오겠지. 그럼 장로도 맞고 그냥 있을 장로가 아니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벽을 등지고 이렇게 치는 거지. 이게 너무 쉬운데 이거 지금 피도 차 조금씩 뱀피 효과 때문에. 그죠? 물약도 좀 먹어주면서. 이거는 너무 쉬워. 커피 한 잔 뭐 마시면서 해도 돼. 알아서 쓰러져요. 내가 얘들 치질 않았어 지금. 이 창 범위에 다 누운 거야. 짠. 이놈 보셨죠? 파킹왕 김빠꾸님. 이놈 놀라셨을 거야. 아까 그 내가 피달아서 그 도망가는 것만 보고. 장어 잡고. 아니지, 여기는 아니고. 아, 이거 울타리가 돌아왔네. 할 수 없이 돌아서 쳐도 돼. 지금 자자자 아니죠? 이게 빠지면 안 되고, 빠지면 안 되고. 자자자, 위치를 잘 잡아야 돼, 위치를 지금. 자, 지금, 몹이 너무 많이 모이고, 지금. 약간 육인데. 아이고, 울타리 삐져나온데, 내가. 자자, 89. 아이, 초반에 지금 잘못해서. 계속 피를 빠네, 장로가. 요거는 약간은 내가 지금 주춤했는데. 피를 치우고, 그렇지. 여기 뭐 울타리가 없나? 역시 울타리가 없어. 니들 운 좋았다. 여기 내가 여기서 잡으려고 지금 생각했는데. 피가. 자자자. 그렇지. 돌. 아니지. 나무? 아니지. 돌. 일단 돌에서 저. 여기까지. 그렇지. 여기서 일단 저. 처리하고. 여기 좀 기다리고. 사로미님 어서 오시고. 아니지. 사냥. 자, 여기 지금 안전해요. 이제 피차지? 장로제가 또 저 아주 좀 얕게 플레이하는데. 그렇지. 장로. 야, 89. 자, 여기서. 자, 96, 120. 자, 106. 쫄르르는 침을 내야지. 왕어포. 자자 77 94. 자, 갈 수 있어. 그렇지. 이제 80. 자, 살았죠? 큰 위기는 게 없고. 자, 보셨죠? 100만경씩 먹는 사람 됐어. 이분은 자랑하시는 분이네. 용팔님 축하드리고. 축하해야 되나 이걸? 선물이 왔다? 그러게. 아까 그 뭐 주신다는 분이 진짜 주시나?
이 약속은 약속이다. 지금 이 말 나와. 어? 107짜리 나왔어요. 공격력. 악마의 속삭입니다. 이게? 아니, 이걸 네 장을 보내셨어. 진짜네, 악마의 속삭임. 이거 네 장째는 깨지는 거잖아요, 무기. 10분. 나 인사를 안 하는 거 알고 어떻게 이걸 보내셨어요? 요게 문제인데, 무기가.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안 걸려드는 데요. 그래서 요거는 3까지만 하면 돼. 어? 어디로 갔지? 이렇게 클릭하는 건가? 아니고, 이게 찾았네. 어, 이건 아니고. 여기 올려놓는 거네. 네, 올려놓고, 그지? 숫자도 잘 봐야 돼요. 1, 2, 9. 지금 1이죠? 계속하고. 2. 이렇게 해서 이제 3까지 이제 하고. 3. 확실하게 보고. 됐고, 닫고. 이렇게 딱 3까지. 안전한 거지. 이게 굉장히 좀. 이건 주력 무기로 내가 사용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혹시 제조들이 있을 때는,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건지 차고, 이렇게 딱 차고서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그러면 아무래도 좀, 얕보일 거 아니야? 보라가 되고서 이제 막, 할 때, 기회를 봐서 이걸 차고 치는 거지, 공격. 이렇게. 보통 이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무기 두 개. 요거는, 이걸 자꾸, 찍힐라 그래. 이거 어떻게 버리지? 봉인을 해야지. 지금 내가 딴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어? 봉인하고. 그건 바뀌고. 봉인부터 해야 돼, 지금. 창이 좋아. 이거 보니까. 잘만 하면은, 다른 뭐 계속 안 쳐도 되고요. 알아서 범위에 다 누워. 몹들이. 자리 잡는 거, 그것만 좀 실수 안 하고 이렇게 잘못 걸릴 때가 좀 삐뚤어 나가지 않으면 이게 잘 돼, 잘 돼. 나도 처음에 그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힌트를 얻었어요. 시청자분들 말하는 거 보고. 맞아. 창사냥할 때 그냥 누가 이렇게 뭐 자꾸 멍하니 서서 창질을 해. 생각해보니까. 그죠? 뭐 어디론가 달려가지. 그 어디가 어디겠어. 구석이지.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7? 에이, 설마 7일까? 아, 용팔이 이름이 좀 이상해. 에이, 3이잖아. 내가 다 아는데. 저 여기서 장로를 친 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여기로 들어가야지. 여기 뒤로. 이렇게 하면 이제 충분한 거죠. 아이, 충분하지 않나? 아이, 왜 이랬지? 오, 따다다, 얼른! 죽기, 죽기! 아,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아, 내가 왜 당했죠? 몹이 너무 많았네. 몹이 너무 많았어, 지금은. 지금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건 몹이 너무 많았던 거야. 거기 뭐, 다른 분이 뭐 지나가다가 이제 몰아가지고 데려다 놨나봐. 그죠? 오크들 보통 있을 때보다 많이 있었어. 숫자가 꽤 많았어요. 아, 몹이 많았다 그 얘기 지금. 맞아. 지금 박형환 김빠꾸님 지금 얘기하죠? 이 김빠꾸님도 사냥을 여기서 하시는 분이라 그 상황을 꿰뚫어 보고 계신 거지. 이거는 몹이 많았다. 아까 말한 그대로. 다시 이제 그 깼지, 이제, 그, 몹들도. 딴 방에, 이제, 다 갔을 거예요. 원래 자기들 방도. 놀러 온 것 같아. 이게 정말 좋아. 아, 창이. 에이, 아주 좋은데. 보초병, 얘는 이제 혼자, 위토리야.
당했는데도 보초 쓰고 있어. 어떻게 보면 또 성실해 보이기도 하고, 그죠? 자기 할 일을 꾸준히 하고 있네. 이 막사는 초토화 됐는데도 여기 있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한 번에 잡는 거죠. 그렇지. 제대로 잡히네. 제대로 잡혀. 픽픽 쓰러지네. 픽픽 쓰러. 이게 몇 마리야 도대체? 열 마리 정도 될 것 같아. 한 번에. 도망가네, 군장. 이 창 범위가 있으니까 도망가다 당했어, 군장도. 내가 창전사라는 거를 좀 모르는 거지. 어, 이거 울타리가, 어따. 아니, 울타리가 왜 없어, 여기는. 이거 큰일이네? 아니, 울타리가, 여기, 이렇게 조그매. 아, 이거 울타리가 아니야, 지금. 자, 큰일인데. 아, 이거 울타리가 없는 말이죠? 이쪽으로. 돌로 가야겠네, 돌. 오, 장로가 지금 빗발면 위험한데? 큰 바위로 가서 여기로 돌아서 준비하고 됐어.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가네? 이렇게 쉽게 포기하나? 이거는 누가 지시를 내리는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여기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잘한다는 거? 야, 이게 잘 안 되네, 조금. 여기가. 아, 이게 피가, 여기 지금. 이 나무는 안 돼. 지금 저 너무 좀 작았어, 나무가. 궁병도 있고 여기서 잡아야죠. 피가 안 차네 근데. 오 이거 막 다 달려드네 인젠. 자 아까 나누더니 자 여기서 아 이게 지금 아슬아슬한데. 장로 자 99 40. 간신히 살았어. 왜긴 안겼어요. 이건 컨트롤이라고 봐야 되겠네. 지금은 그죠?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봐야겠지. 경험이지 뭐 이게 지금. 내가 예전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 극복하지 못했을 거야. 이님. 내가 이게 사냥하는 이 강한 모습에 반한 거 민분이시고 응. 아.